자, 오늘은 옥수수를 어떻게 맛있게 쪄먹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혼자 사는 남자들은 어떻게 옥수수를 쪄먹는지, 옥수수를 맛있게 쪄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옥수수를 공개하겠죠? 옥수수입니다. 홍천에서 가져왔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맛있는 이 옥수수. 자, 이 옥수수 손질법이 중요하겠죠? 옥수수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옥수수를, 먼저 옥수수를 이렇게 딱 준비합니다.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혼자 사는데 일곱 개를 다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찌고서 이걸 다 쪄놓고, 냉동실에 보관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냉동실에 보관 안 하면 오래 놔두면 지금 당분이 이제 전분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단맛이 좀 없어지죠. 옥수수는 좀 단맛이 있어야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하나씩 벗겨줘야죠. 수염은 잘라둬야 돼요. 옥수수 수염은 나중에 삶을 때 바닥에 깔 겁니다. 옷을 벗고 있죠. 하나씩 벗고 있습니다. 수염도 보이고요. 옥수수 수염 같은 거는 잘 끓여서 수염차로도 해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안 먹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삶을 때 2겹 정도는 이렇게 놔둬줘야지 수분이 잘 머금어서 삶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커팅한테 바르고 수염도 제거를 해야겠죠? 수염은 잘 뜯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2겹, 이 포인트예요. 2겹 잘라주세요. 2겹 정도, 3겹까지 괜찮아요. 네. 삶을 때 수분을 잘 머금어서 잘 삶아지게. 짜잔. 맛있겠죠? 네, 이렇게. 옥수수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옥수수는 또 깨끗이 씻어야겠죠? 자, 물을 딱 틀고요. 지금 한여름인데요. 전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어요. 전 찬물에 샤워를 잘안 하고 뜨거운 물을 좋아해서 여기다 툭툭 깨끗이 툭툭툭 수염도 다 제거해 줘야겠죠? 깨끗이 닦아줍니다. 혹시 농약을 뿌렸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껍질 두 껍질은 잘 감싸서 모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껍질을 잘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뜨거워요. 지금 7월 말인데 뜨거운 물로 지금 옥수수를 닦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는 이렇게 자주 깨끗이 닦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습니다. 자, 이제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에 옥수수를 넣기 전에 옥수수 수염을 깔아줘야죠. 옥수수 수염에 바닥을 까는 이유는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그윽한 향기와 또 영양분이 또 옥수수에 싹 배게 됩니다. 주렴. 지금 둘레 여섯 일곱 개가 집에 있는데 이걸 다 넣을 겁니다. 넣고요. 혼자 사는 남자의 냄비입니다. 다 탔어요, 냄비가. 하도 김치찌개, 라면, 이거 그런 거니까. 짠, 이 정도 넣고요. 한번 더. 혼자 살게 돼서, 독립해서 살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리랑 이런 거, 청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자, 한 번에 이렇게 넣고,
끓여주는데요. 초반에는 뚜껑을 닫고 하는 게 아니고 뚜껑을 열고 끓여줍니다. 센 불로 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자, 잠시 후 상황이 되면 또 뚜껑을 닫고 중불로 가야 되겠죠? 잠시 뵐게요. 슝! 자, 이제 드디어 옥수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걸 자, 들어봅니다. 이야, 맛있겠습니다.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익었어요. 체에 걸러놓고 식혀야겠죠? 식혀서 잠시 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잔! 자, 아주 맛있게 옥수수가 됐습니다. 옥수수를 했는데요. 이게 뭐? 뭐야? 너무 맛있겠잖아! 맛있겠죠? 자, 여기를 다 뜯어주고 마늘. 아, 좋겠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보겠습니다. 참수수예요. 너무 맛있어. 참수수랑 맛이 되게 찰지고 시간 한 30분 정도 삶았거든요. 그래서 물르지 않고 탱글탱글해요. 먹고 싶어? 구만이가 먹고 싶은 거야. 구만이 먹고 싶니? 응? 구만아, 따봉이도 먹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맛있겠어, 그제? 기다려. 일단 이거 제가 먹고 강아지들에게는 밥을 주겠습니다. 자, 찰옥수수 삶기 대 성공!